25번. 하수관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하수관로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요 문제도 보면 21년 1회, 18년 1회, 17년 1회 이렇게 나왔어요. 해설에 제가 하수관로 시설의 계획 하수량 넣어놨죠. 요걸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수관로는요, 계획 우수량이 기준이에요. 우수기 때문에. 함유식 관로는, 함유식이라는 얘기는 우수와 오수가 둘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 요게 오수 기준인 거고, 거기에다가 계획 우수량, 우수 기준을 합친 거예요. 함유식은 둘다 합친 거니까 맞고요. 그다음 차직 관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계획 하수량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 아니고 우천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볼드체 위주로 봐주세요. 자, 26번 볼게요. 기존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할 때 검토 사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시설이 있는데 좀더 수질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뭔가 설계를 할 때는 경제성 봐야 돼요. 그죠? 경제성부터 먼저 봐야 된다. 비용부터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한마디로 경제적인 거, 비용을 적게 드는 거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효과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질이라든가 이런 효과까지 고려해서 한마디로 효율과 경제성, 비용을 둘다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기존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기존 처리장의 고도 처리 개량은 개선돼서 오염 물질의 처리 특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설계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효율과 경제로 가는 거예요. 2번 시설 개량은 시설 개량 방식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짓는 거는 뭔가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운전 방식을 바꾸는 거는 돈이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운전 개량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네, 요 문제는 17년 3회에 동일하게 나온 문제예요. 자, 네, 27번 문제. 자, 해수 담수화 방법. 이거 우리 개론에서 했던 방법인데. 요 방법이죠? 우리 상변화식, 상불변식이 있고, 상변화는 액체를 기체로 만들면, 증발법, 액체를 고체로 얼려버리면 냉동법. 그래서 제가 어떻게 증발법에 앞자리 따서 다다중투, 냉동법은 직강가.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증발법 다다중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 사중 효용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비교회전도 구하는 문제네요. 비교회전도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18년 2회에 나눈 거 진짜 그대로 숫자는 안 바뀌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항상 이거 빈출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비교회전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해요? 회전수에다가 QH인데 여기는 1, 2, 여기는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주의해야 될거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Q 양수량 단위는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넣어주셔야 되고 우리 회전수 단위는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로 넣어주셔야 되고 H 단위는 미터로 넣어주셔야 돼요. 요 단위 맞춰서 안 맞으면은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죠. 자, 볼게요. 자, 비교 회전수 1500rpm. 맞죠? rpm 맞고요. Q 값은 얼마예요? 자, 1분당 300큐빅미터니까 우리 Q가 300큐빅미터 퍼 미니트. 단위 맞네요. 그죠? 그래서 숫자만 넣어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H 값도 150m. 단위 맞죠? 그래서 이거 숫자로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606.1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9번. 펌프 흡입 구경 물어봤어요. 나온 게 토출량, 유량 나오고 유속 나왔네요. 자, 우리 봅시다. 면적은 유량을 속도로 나눈 거죠. 왜? Q는 AV니까. 그리고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 솔버 집어넣어서 우리 D에 관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단위 환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D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의 제곱은 4Q 파이 V.
요거에 루트 씌운 거죠. 여러분 루트 씌울 때 루트를 씌우셔도 되고요. 계산기에 넣을 때 이 전체의 2분의 1승 하셔도 돼요. 지수를.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4 곱하기 Q 값은 0.2 큐빅미터 퍼 세크. 파이는 파이 여러분 계산기에 파이 값 있죠.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속도는 3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단위 한번 볼까요? 미터 하나 없어지고 미터 제곱 나오고 세크 약분되고. 자, 그럼 이거에다가 전체 2분의 1승을 하면은 미터로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밀리미터를 구하니까 미터를 1000배 해서 1미터를 1000밀리미터로 단위 환승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 291.3밀리미터 나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아마 0.2913미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밀리미터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 여러분, 우리 21년 3회, 그다음 18년 1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